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나이도 한 살 더 먹었겠다. 얼굴 철판이 더 두꺼워졌어. 그래서 옷장에 넣기 좋을 휘뚜루템, 국밥템들을 할인해줘. 내가 해봤지. 전 제품 이 5만원대로 맞춰. 자, 그럼 2024년 납작 두꺼운 키미 할인 성공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티셔츠 가격이야. 2만원대 니트. 니트로 포근한 느낌을 주되 까슬거리는 울니트 못 입으시는 분들, 니트 관리 절대 못하실 분들, 그리고 옷에 돈 투자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 트렌디하다기보단 좀 담백한 세미오버 레귤러 핏의 니트로 2만원까지 해주셨는데 뒤집어 까보니 만듦새도 괜찮더라고요. 풀타시 봉제 싸봉. 그냥 회사던 약속이던 좀 깔끔해 보이고 싶은 날 휘뚜루 꺼내 입기 좋을 적당한 두껍지 않은 두께감입니다. 컬러 초이스도 티셔츠 마냥 12가지 컬러예요. 개인적으로 포근하면 또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멜란지 원사의 오트밀이나 모카 컬러의 예뻐. 단정한 실루엣이니만큼 직장인분들 셔츠 위에 레이어링 해줘도 좋고, 캐주얼하면서도 단정한 룩으로 데님 팬츠랑 활용도도 너무 좋죠.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전투용 슬랙스 2만원대. 아무리 와이드가 트렌드라지만 좀 깔끔한 핏을 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이퍼드 핏을 훨씬 더 선호하시고, 주변을 둘러봐도 특히나 회사원분들은 테이퍼드 핏이 더 많더라고요. 깔끔한 건 아무래도 요런 핏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막 너무 타이트한 슬랙스 적당히 여유로워서 포춘 쿠키는 안 만들고, 허벅지도 너무 민망하지 않고, 적당한 두께감에 철렁이면서 부드러운 무난한 슬랙스입니다. 슬랙스들도 걸어 다니면서 허벅지 막 이렇게 부딪히고 이러면 부풀도 일고 상하니까, 요 가격대면 휘뚜루 전투용 구매로 나쁘지 않나 싶네요. 회사에서 잘 보일 필요 없잖아. 사내 연애 아니 없어요 그냥. 그러니 회사 다닐 땐 전투용 입어버리는 거지. 전투 추천 컬러는 아무래도 블랙 차콜이겠죠? 깔끔한 발막한 출근룩에도 입어버리고, 패딩을 활용한 세미 캐주얼 스타일도 슬랙스 활용하시는 분들 많아.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안 그래도 착한 가격이었는데 2만원대까지 떡국 먹고 철판도 레벨업 해왔습니다. 디미테리 데님 카고 파라슈트도 예뻤는데, 그냥 기본으로 갖고 있기 요 원턱 데님도 예쁘거든요. 원턱 잡히고 루즈한데 얘네 원단감이 뭔가 탄탄한데 야들야들 부들부들해서 곱창지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예쁘단 말이죠. 워싱도 부담스럽지 않고 뭔가 어디 하나 조이는 것 없고 렁하니 추리닝처럼 손에 자주 가는 데님 팬츠예요. 총 4가지 컬러웨이로 흑청과 중청 데님은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국밥템 느낌. 루즈한 데님이지만 부담스러운 디테일이 없어서 심플한 감성 코트룩에도 활용 가능하시고요. 데님하면 떠오르는 캐주얼한 무드도 편하게 후드, 패딩 이렇게 휘뚤마뚤 입기 딱이잖아.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사실 제가 이거 입고 다니고 저만 알고 싶었던 제품이긴 한데, 2만원대 코듀로이 입문 가성템. 짜잔! 제가 요즘 추리닝처럼 되게 자주 입고 다녀요. 엄마가 입혀주는 그런 골덴 바지 느낌 아니야. 무드하면서 롱한 기장감이지만 골이 굵직하게 들어가지고 적당한 두께감인데 야들야들 원단감이라서 떨어지는 실루엣이 예뻐요. 와이드 핏 바지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야? 뚱뚱해 보면 안 돼. 양쪽으로 카고 포켓, 무릎 쪽 다트 디테일로 풍성하면서 힙 캐주얼한 감성. 요 팬츠 브라운은 생각보다 힘들 수 있어. 블랙 차콜로 입문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게 더 손에 자주 갈 거야. 포켓 달리고 풍성하다고 너무 코디 어려워하지 마세요. 코트 룩이랑 그냥 매칭해주면 찰떡이고, 올블랙 코디에도 이 코듀로이 자체가 포인트가 되어줘서 코디 밋밋할 걱정도 없는 거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후브스의 코튼 케이블 반지법 니트. 요건 진짜 클래식한 느낌을 주면서도 반지법이라 활용도가 좋아요. 코튼데 케이블인데 지법까지 해가지고 4만원대 없다. 매트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에, 아무래도 코튼 니트가 간지러움도 좀 덜하고 관리도 쉬워서 니트 입문자분들은 코튼 니트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적당한 세미 오버핏에 코튼 특유의 축 처지면서 몸을 감는 느낌. 진짜 편안하게 FW 시즌 레이어링 활용하기가 진짜 좋아요. 요런 국밥템은 그레이, 블랙 요런 무채색으로 하나 갖고 있으면 되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단정한 코트 코디에도 매칭하기 좋고, 좀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데님이랑 같이 매치해줘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데, 케이블 니트 짜임이 진짜 예뻐.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작년 봄부터 제가 잘 활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다시 한번 할인을 들 레이어링 가능하면서 좀 캐주얼한 무드 좀 낭낭하게 났으면 한다면 이렇게 라운드넥 가디건 추천드려요. 코튼백 부드럽고 어느 정도 도톰한 두께감으로 체형 보완도 되고 간절기에는 아우터처럼 활용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너무 밋밋하지 않도록 들어간 양쪽 포켓도 너무 과하지 않은 디테일이고 전체적으로 너무 꾸민 듯한 느낌은 주지 않으면서 포인트가 되는 그런 니트 아이템. 이런 코지한 감성의 가디건은 뭐 네이비 컬러 혹은 이 브라운 컬러가 컬러웨이가 진짜 좀 애쉬기 많이 돌면서 묵직하니 예쁘더라고요. 라운드넥 스타일은 셔츠랑 레이어링이 아주 찰떡인데 이렇게 셔츠 위에 툭 얹어줘도 예쁘고 모크넥과 라운드넥 조합도 찰떡궁합이죠. 루즈한 팬츠와 매치해서 캐주얼한 무드로 입어줘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스토커즈. 다음은 나오자마자 인기가 좀 많았던 슬릭앤이즈의 잡스티. 요거 무조건 할인가 달라고 저렇게 성공. 요 제품은 미세 기모 처리로 굉장히 부드럽고 포근하고 쫀쫀한 터치감. 단독으로 입어도 꼭지스 걱정 없습니다. 정핏보단 살짝 여유로워서 너 입 빼입 가능. 너 입 하면 요거 약간 그 이름대로 스티브 잡스 느낌. 근데 목이 안 답답한 버전. 모크넥 제품이니만큼 아무래도 넥라인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원단감이 진짜 황홀합니다. 넥라인 탄성감이 있어서 목 조이지 않아요. 커틀넥은 확실히 실내에서 땀과 전쟁인데 목크넥은 어느 정도 분위기는 잡아주되 땀 삐질삐질까지는 아닌 거지. 겨울 시즌 다양한 옷을 스타일링 해보기에 이런 목크넥 티셔츠는 기본템, 국밥템 같은 느낌으로 자리하면 좋으니까 이거 할인할 때 쟁여놓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활용도 좋을 차콜 블랙 컬러웨이로 잡소바 느낌 살려가지고 담백하게 활용하시되 추우면 가디건 정도 레이어링해서 깔끔 캐주얼 룩도 가능하시고 캐주얼 힙하무드 코디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겨울철 필수 이너. 목이 따스워야 감기 안 걸린다 얘들아.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자, 마지막은 슬릭앤이지 할인 두들겼으면 뭐 해와야 돼요? 로키 팬츠 해와야지. 스토커즈 팀원들에게 로키 겨울 버전은 겨울철 붕어빵 같은 느낌? 로키 팬츠가 잘하면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할인해주세요. 겉으로 보기엔 깔끔한 나일론 팬츠인데 극락 포인트가 바로 이 담요 같은 안감. 부드럽고 폭신해서 이거 무적 아이템입니다. 사실 윈터 로키 버전은 제가 부모님께도 선물 드릴 정도로 아 겨울 시즌 이거 있으면 다리 시릴 일 없겠다. 유행도 타지 않고 컬러웨이도 만렙 컬러웨이 블랙 차콜. 제가 겨울 바닷가 가는 로망이 있었는데 로키 겨울 셋업을 입고는 가능하더라. 청승맞게 막 갔다 와가지고 막 콩을 찔찔 이런 일은 없었어. 다리도 따뜻하니 뭐 어그, 패딩 슈즈, 플리스에 뭐 패딩 같이 입어주면 절대 안 추울 한팝 최강룩. 겨울용 나일론 팬츠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체크셔츠 후드 집업이랑 같이 매치해줘도 좋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얘들아 이건 가격 오르기 전에 제겨두자. 스토커즈. 자, 새해를 맞아서 개인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이 요거는 할인을 좀 더 많이 받아서 구매하면 좋을 것 같다 맛있다. 싶었던 옷장 휘뚜루템, 국밥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현명한 소비는 좀 자주 입는 옷들 아닐까 싶어요. 얘네들은 자주 입어줄만 해요. 자, 그럼 저는 올해도 나이도 한 살 더 먹었으니 좀 더 아줌마스럽게 철판 깔고 할인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근데 모크넥이 준 그 단정 단아함이 좀 있는 것 같아. 나 좀 단아해 보이지 않아요? 커피 한 잔 이렇게.